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붕 천정에서 소리가 나더니 뭐가 막 흙더미가 바닥에 떨어지고 담요에 쌓인 한 환자가 지붕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은 의학적으로 불치병입니다. 도무지 그 당시 의학의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몹쓸 병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낫기를 희망하고 자신의 병을 이겨보려고 고침받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하고 그 절망이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세상을 향한 증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그 모든 절망의 대상을 자꾸 타인에게 찾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그런 심리 앞에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참 귀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친구들을 잘 뒀어요. 자신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인생을 포기하고 증오하고 사는데 그의 친구들이 이 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뭘 도와줄 수 없을까? 저렇게 절망하고 상처에 허덕이는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서 늘 이 친구를 돌봐주다가 어느 날 이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의 이 병이 중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의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각 지회에서 CBMC가 모일 때마다 그냥 모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요, 동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CBMC 매력은 그런 거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끈끈하게 동료회로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된다고 왔더니 웬일입니까? 이미 건물 안팎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자칫 주춤거리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께 꼭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들보를, 그 화면 보이시죠? 일정한 대들보를 이렇게 하나 놓고 그 위에 작은 나무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건초나 나뭇가지로 그 나무 위를 덮은 다음에 진흙 같은 걸 발라서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가집 비슷하죠. 그러니까 능히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음만 먹으면 그 지붕을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또 누군가는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붕을 뜯습니다. 물론 뭐 윤리적으로
이게 남의 집 뭐 이렇게 침입해서 이렇게 하면 뭐 현행법으로 따지면 이거 주거 침입되고 남의 재산을 뭐 부시는 거니까 이거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또 뭐 예수님 집회하는 게 방해하니까 무슨 뭐 공물을 방해한 죄도 되고 여러 가지 죄목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몰라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들이 한 행위가 옳으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경쟁자들이 되어야 돼요. 간절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좋은 건 뭐냐면 조금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이 친구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중간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그들을 잡아당기는 사람들 이런 많은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열정도 있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고 사람 하나가 환자가 위에서 내려오니 난리가 났죠. 이거.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혼비백산 소리도 지르고 여기저기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난리가 났죠. 제일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선 이 어수선한 사건 환경을 보시지 않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했던 그 동료 친구들의 간절함. 예수님 이걸 먼저 보셨어요. 뭐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했냐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 병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들의 좋은 모습을 봐줬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장면이 정말 예수님에게 감동스러운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어서 가장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환자 본인이겠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봐요.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었어.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 병든 자신을 어떻게 볼까? 예수님이 날 받아줄까? 온갖 생각이 이 환자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 환자를 그냥 내보내거나 무례한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책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일 연약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환자를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아.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내려왔다고 너 불안해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 앞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괜찮다,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제일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내가 뭘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별 볼 면목이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내가 잘못한 게 많고 내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내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랍니다. 오늘 어쩌면 이 밤에 우리 CBMC 회원들 누군가에게는 그날 그 가버나움의 그 자리에서 괜찮다,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따뜻하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누군가에게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이 음성이 전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괜찮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급한 건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목적과 친구들의 목적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다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 그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어루만지신 분이에요. 간혹 우리는 내가 일하다 보면 이게 너무 다급하고 이게 너무 숨가쁘고 이게 너무 절대절명의 위기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한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문제보다 영혼이 우선순위인 주님. 영혼이 우선순위인 주님.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고 이 중풍병 환자의 영혼을 어루만지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넓은 사랑과 엄청난 이 행함에 대한 이 감동 앞에 예수님이 했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법이라든지 성경을 가장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느냐? 예수님 입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터치할 수 있는 건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영역인 죄의 문제를 자기가 선언하고 자기가 용서하고 이게 서기관들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지금 중풍병자가 얼마나 아픈지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서기관들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한 일이 율법에 옳으냐 옳지 않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온통 이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뭐 이 중풍병자가 지금 심리가 어떻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서기관들은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벌고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도 일어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넘어졌고 실패했고 상처받고 외롭고 곤고했던 인생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혼란을 당합니다. 저 나사렛 이 변방에서 태어나고 촌사람인 줄 알았던 저 예수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죄의 문제까지도 서슴없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간단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쭉 흘러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 9장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서기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불쌍하고 소외당한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생각한 기준에 예수님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옳고 그름만 따질 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례했느냐, 얼마나 질서를 지켰느냐, 얼마나 원칙을 지켰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까? 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네가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시선 앞에 불안할까?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서기관들도 그 방에 있는 누구도 쳐다보고 주목하고 배려하지 않는 오직 그 환자, 그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고 그 사람이 겪을 고통과 그 사람이 겪을 아픔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 전하는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어? 예수님의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예수님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외면한 이 버려진 인생, 그의 외로움과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머리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또는 속상한 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 얘기는 뻔하거든요. 목사님이 내 편 돼주세요. 그 말 아닙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가져오지만 목사님 제가요 누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속상하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의 마음은 내가 그분 편이 돼주길 원하는 거예요. 다 알죠. 물론 그분 편이에요. 저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죠.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드리고 나면 꼭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난 들으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해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이제 경영하시는 CEO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티타임을 하는데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요즘 젊은 직원들을 뽑아놓으면 일할 자세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 젊은 직원들이 뽑아놓으면 그냥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고 이 조직에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CEO 입장에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주간에 젊은이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우리 회사에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쪽에서는 자기 사장이나 기성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재작년의 통계인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5년 안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젊은이들이 한 해 전체 퇴직의 21%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무원이 됐는데 왜 한 5년 안에 그 좋은 공무원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통계가 뭐냐? 라떼는 말이야. 그 조직 안에서 자기 위에 상사들과 선배들하고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꼰대 문화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고 신인에게 직장 같아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했지 이건 지옥이다. 그래서 공무원들 가운데 21% 젊은이들이 그냥 퇴직하고 나온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아무도 그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체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표정은 전혀 아니네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해 주는 것이다. 공감. 하여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것도 공감 능력이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마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공감해 주시는 이야기. 이제 예수님이 다음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아마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은 중요한 무역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왜냐? 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가 저 앞에 앉아있으니까 제자들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통행세, 온갖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못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둡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오늘날의 입찰 제도처럼 로마에서 공고를 냅니다.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까지 걷겠다고 이렇게 써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얼마까지 걷어내겠다고 서로 경쟁하면서 로마에다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이 세금 걷는 일을 위해서 또 다른 하청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하청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서 당시에 세리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에 걷어서 바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동족들로부터 아주 악랄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인 동족들이 볼 때 이렇게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당시의 세리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이러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세금을 통행세를 걷는 한 사람을 보고 다 인상을 쓰면서 길바닥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에? 재수없는 놈. 그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경멸하는 이 앞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마태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세리예요. 제자들 모두 몸을 두루루 떨면서 이 마태를 경멸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 말고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이 세리 마태를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한참 동안. 그리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9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원수 같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마음 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민족의 반역자 사람들이 침뱉고 능지처참으로 죽여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원수 같은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다니. 그리고 뻔뻔하게 이 세리가 예 저도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니 졸지에 저 민족의 배신자 죄인인 세리하고 자기들이 동료가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불렀는지 또 이 마태가 자기의 좋은 직업 돈 버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성경에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이 세리 마태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처음에는 돈 버는 일이고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도 이 인간적으로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도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의 고민이 이 세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의 눈을 마주치시며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진심의 따뜻한 말로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부르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거절할 수 없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따뜻한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념으로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거칠고 정의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백성의 대변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의 집에 몰려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종 같은 사람, 죄인인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세리의 집에 앉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당신은 하나님을 논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흥분한 바리새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목표는 나는 잘난 사람, 나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의 부족함을 알고 움츠려들어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보라는 듯이 마태야 너는 지금부터 내 제자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마태를 비난하는 제자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식하고 평범하고 정말 뭐 예수님의 스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전문성이나 뛰어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같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런 사람들만 불렀을까요? 좀 김학중 목사처럼 그런 사람들 그냥 한 얘기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순수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무슨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뭐 몇 살이 돼서 얼마나 출세하고 돈을 더 많이 벌었냐, 예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이 전문적인 일들 그곳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마지막은 기승전 결의 마지막은 영혼이 되시면 여러분 찬송과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실업인과 전문인이 된 것은 우연이거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통로가 되라고 내 뒤를 이어서 너도 내 마음처럼 세상에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으로부터, 이 기본 경영의 철학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그곳이 기쁨의 자리, 천국의 자리, 주님께 칭찬받는 멋진 회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 공감하시면서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부르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요. 모든 것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CBMC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